헐크 뭐하냐? 오늘은 추석 이틀 전입니다. 그리고 오늘은 조카가 집에 오는 날이기도 합니다. 18개월 된 조카는 헐크의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. 그리고 헐크는 그런 조카를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. 뭐하는 거냐? 오늘 느낌이 좋지 않아. 혹시 오늘 누가 오는 거 아닐까? 뭐? 기물꾸도. 야, 너가 불렀냐? 조카는 어리지만 예의가 바른 편입니다. 헐크가 밥을 먹을 땐 문을 닫아줍니다. 문을 닫고 먹어야지. 야야, 쟤 너가 불렀냐고. 아오, 쟤는 왜 자꾸 문을 닫는 거야? 자꾸 문을 닫자 밥만 걸쳐서 먹는 헐크입니다. 꼭 쟤를 데려왔어야만 했냐? 뭐야? 뭐야? 아오. 헐크가 사탕 가져갔어. 너 안 줄 거야, 짜샤? 어떡하지? 뭘 어떻게 안 줘? 나야니 사탕인데 어떡하지? 어떡하긴 어떡해, 안 줘. 뭐야? 사탕? 주세요. 그래 주세요 하면 줄게. 뻥이야. 사탕을 가지고 노는 게 재밌나 보네요. 안 줄 거니까 오지 마. 어? 우와. 뭐야? 내 거 내놔. 야 어디 가? 헐크 줄까? 그래. 나린 줄까? 그래. 나린 줄까? 가. 나린 줄까? 헐크 줄까? 그래. 나린 줄까? 헐크 줄까? 그래. 해줄까? 그래, 아. 해줄까?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? 너 헐크한테 줘. 아. 고마워. 고마워요. 헐크? 헐크? 아. 왜요? 애는 착해. 자꾸만 돌아다니는 조카가 신경 쓰이나 보네요. 쟤 언제 집에 가냐? 집에 헐크가 먹을 만한 거봉이 들어왔습니다. 거봉을 사냥해 오다니 기특한데? 하지만 평화도 잠시 조카가 구경 왔습니다. 빨리 먹어야 돼. 어떡해? 아이들 푸도 먹고 싶어? 먹을 땐 비둘기도 안 건든다는데. 이젠 자리 잡고 앉았네요. 미안하니까 포도 하나를 더 줍니다. 뭐야, 혹시 이거 나 주는 거냐? 아, 깜짝이야! 며칠간은 피곤할 것 같은 헐크입니다. 또 온다! 쟤 여기서 사는 건 아니지? 즐거운 추석 연휴 되세요.